아니 아니. 와 꺼졌다. 제가 끄고 나네. 왜 꺼졌지 갑자기? 찍고 싶다 찍으셔도 돼요. 자신감. 아 예쁘니까. MD 촬영 현장이고요. 제가 첫 번째 순서로 모두 끝냈습니다. 저희 컨셉은 탐정이고요. 오피스 탐정 느낌? 노트북으로 CCTV도 이렇게 해서 촬영을 끝냈습니다. 어떤가요? 조금은 새로운 느낌의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잘 찍었습니다. 첫 순서로 끝내고 나니까 기분이 아주 좋네요. 그러면 다른 멤버들도 쭉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저 여기 교수님. 모니터 찍어봐. 네. 다리 벌려요? 아 뭔지 알지? 뭔지 모르겠어. 오케이. 저 어떻게 나와요? 나는 그냥 여기 진짜 여기 종사하시는 분 같아요 지금. 아 이제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나 여기서 바로 출근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고 이런 거 들고 바삐 움직이면서 여기 스타벅스 커피 하나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명찰 같은 거 뭐 띡 하고 들어가가지고 서류 정리하고 그러니까 다크서클 내려서 퇴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직장인 우정분들이 출근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약간 요런 분위기에 요런 옷 입고 출근하면 출근할 맛 나겠다라고 얘기하면 또 나 욕하겠지. 출근은 무조건 안 되는 거. 여튼 오늘 이런 컨셉 너무 마음에 들고요. 또 팬콘서트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 스타일이 저번에 팬미팅 했을 때 그대로 이렇게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아가지고 그때도 많이 준비를 할 거니까 기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 이런 데 사무실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출근하고 싶다. 스타벅스 커피 이렇게 하나 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제 야근하셨어요? 아 진짜요? 저 어제 일찍 들어가가지고 오늘 회식? 뭐 이런 거 알죠? 뭔 느낌인지 알죠? 전 이번 생은 부른 것 같고 다음 생에는 직장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우정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직장인은 이렇다 저렇다. 저는 햄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거 우리 쇼파에 조금만 찍을 거죠? 아, 부탁해요. 다쳤네? 목이야? 목이 물렸어, 목이. 이거 돋보기 감자 깎는 그거 같지 않아? 필러라고 하나? 감자채 그거 같아. 예뻐. 분위기가 너무 예뻐. 저 머리 진짜 많이 길었죠, 여러분? 반묶음이 대단히 정말 장족의 발전? 전 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 안녕! 진짜요? 어? 무슨 범인인데? 내 마음은 스트레스 받아.
미스 언니를 고발하겠어요. 여보세요? 어, 다현이니? 수빈 언니 토끼 같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성격이 아닙니다. 빨리 흥미를 잃기 때문이죠. 탐정은 엄청 꼼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궁금하고 이런 거 보면은 루다 언니가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루다 언니랑 여름이 생각보다 백시언니도 되게 잘할 것 같고 그것이 알고 싶다. 완전 팬이니까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재밌죠? 다시 봐요. 네. 주장들 아무데도 못 가게 내가 꽁꽁 아무데도 못 가? 이거 내가 들어본 거 같아요. 이거 있어. 어? 이거 여름인데 열무같이 나왔어요. 열문 줄 알았어. 웃으시잖아. 이건 방구. 여기 완전 럭키. 말이야. 근데 이걸 하고 하는 게 더 멋있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꺼놨어요 지금 팔파스를. 몰랐는데 스타일리스트 시장님이 레더를 입혀주셔서 알았어요. 레더가 잘 어울리는 거라. 짜잔. 점점 이런 옷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으면서 슬프네요. 아무튼 전 오늘 스타일링 마음에 들어요. 다리를 올릴까? 여기다
먹었는데. 어, oh, 노. No. 오늘 진짜 예뻤어. 다리 올린 거 먹고 싶어요. 아, 어, 나, 어, 나쁘지 않다. 어, 멋있다. 이거 꼭 써주세요. 멤버들도 스포했나요? 이번 펭콘에는 여러분들이 우정들이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렇게 보고 싶다고 콘서트 때 왜 안 했냐고 연보를 외듯이 말했던 그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펭콘에서 만나요. 수마리 있어요. 수마리 연말이 아니고 수마리 여기 있어요.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정아 우정해 사랑해 우정.